할게요. 네. 예, 펜타곤 시그니처 포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그 느낌 그대로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메이저 데뷔도 하고, 네. 코스모로 아주 좋은 성적도 거둬서 국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호 씨? 네. 네, 저희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청개구리 이후에 6개월이나 지난 사실을 저희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만큼 이제 일본에도 다녀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인 활동도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저희가 시간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앨범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을 한번 대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뭐 컨셉부터 뮤비, 시안, 뭐 네, 그 여러 가지 모든 자작곡은 당연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아마 정말 좋은 앨범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키노 씨가 예. 다리 부상으로 이번 활동 무대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네, 사실 이게 제가 한 두 달여 전에 다리를 연습하는 도중에 다리를 다치게 되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해서 컴백 시기에 맞춰서 꼭 나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스케줄 있는 시간 제외하고는 회복에 전념을 했는데도 이게 다리가 마음처럼 쉽게 빨리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목발 떼고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재활 중이고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팬분들 10년, 20년 더 오래 돼야 되니까 이번 앨범은 무대는 함께 하지 못하고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대신 무대 외에 그 모든 스케줄은 전체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인조로는 이제 처음 무대를 꾸미게 되는 건데 좀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넘어가는 또 자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이 어떤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활동이 약간 펜타곤만의 또 다른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저는 모든 멤버를 생각했지만 이 노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멤버가 누굴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멤버가 키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키노가 없다는 사실에 사실 처음에는 좀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저희가 무대를 준비하면서 키노가 저희 연습 시간마다 밤새면 같이 밤새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잡아주고 사실 저희에게는 감독님과 선수들 같은 그런 느낌의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잡아주고 막내지만 또 쓴소리도 해가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무대는 8명이 설지만 무대 위에 서 있는 건 8명이지만 9명이서 함께 무대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번 무대에서는 저희가 조금 기존에 저희 1집과 2집 때 보여드렸던 좀 에너지와 패기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고 사실 저희끼리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1집 활동 때 저희가 음악방송 무대 바닥을 한번 부신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사실 뭐 저희 매니저 형님께서 살짝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그때 정말 패기가 너무 넘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무대 바닥이 조금 금이 갔거든요. 근데 이번 무대도 그런 패기와 열정과 자신감으로 좀 많은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게 저희의 이번에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의 개성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은 이제 가사에서 찾으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 다른 분들이 쓰는 가사랑 조금은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저희 얘기를 담았기 때문에 이제 가사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그, 아 이거 펜타곤 색깔이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성적에 연연하는 친구들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근데 저희가 이번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키노와 무대를 못 썼지만 저희 아홉 명이서 함께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과 그런 패기로 똘똘 뭉쳤고요. 전혀 부담감 없이 저희는 1등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잠시만요. 네. 네. 전혀 부담감 없이 1등을. 네.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볍게. 저는 개인적으로 음원 순위에서는 52 정도 하면 52. 네,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52 안으로 차트인을 하면 본인의 우는 영상을 스스로 공개하겠다. 네, 그렇죠. 아, 52 안에 차트인을 해도 되고 사실 저희가 역주행의 아이콘이잖아요. 또. 네, 그렇죠. 네, 90등으로 차트인을 해도 52 안으로 들어가면 네. 제 우는 영상 그때 되게 못생겼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맞아요. 큰 용기가 맞아요. 필요해요. 맞아요. 네, 제 우는 영상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고 가감 없이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통 터지는 일이 많군요. 싸그리 잡아놓고 나쁜요. 해보려다가 그냥 따라봐요. Dress up, dress up, please don't kill my vibe. 다들 어렵다 쉽다면 게임이지. 최고가 못돼 괜찮아 너답게 해. 어제 지지를 말하냐 오늘은 나를 완벽하냐. 나도 walk it down. 전생이 모든 배짱이 널 뒷속처럼 되다 knock it down. 착하게 살아라 너무 싶어 어디 가겠냐. 행복하자 엄마 누나 가면 살자. 우세 수는 지금이야 right now. 당장 직장에서 떠나자. 나 이제 눈치 코치 굳이 보지 않지 우치 잊지 마치 여전히 살아라 안 봐도 비춰. 어제 지진이 내가 아니야 오늘은 그날이 안 변하나. 열심히 다루기는 부모다 너도 부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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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기지신 나라가 먹는 소리 쌈쌈 먹어 벌써 좋지만 서해 절대 하지만 눈치 보게 내일 있는 걱정 말아 TPG기 100점 100등 하자 기다려 꺼져 shine a light